하면서 계속 냄새를 맡죠. 아 이거 밖으로 나가는 경우 은근 많아요.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, 설친 수의사입니다.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짧은 답변을 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나도 어렸을 적에 창문으로 이렇게 밖에 내다보고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아닐까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근데 아마도 바람을 즐기는 거기도 하지만 새로운 냄새들에 더 반응하는 거 아닐까? 라고 저는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창문 딱 열어주면 애들 어떡해요? 바람만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냄새를 맡죠. 강아지들은 우리보다 뭐 10만 배에서 100만 배 더 높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. 후각이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바람을 맡고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. 그렇다면 이 행동이 정말 좋은 행동일까? 아니죠.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. 요즘 사람 아이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절대로 하지 말아라. 왜 그럴까요? 아 이거 밖으로 나가는 경우 은근 많아요. 애들이 고개를 내밀려면 창문을 거의 다 내려야지만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내밀든가 말든가 해요. 바깥에 지나다니는 강아지나 특정한 자극에 놀라서 갑자기 팍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 뭐 그러겠어? 저 지금까지 본 것만 5번 정도 됩니다. 근데 하네스를 하고도 괜찮을까요? 이제 목줄은 상상하기도 싫어요. 하네스도 여러분들 맨날 다 헐렁하게 하고 다니잖아요. 애들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빠져요. 그럼 애들이 빠지고 나서 아이고 나 떨어졌네, 가만히 기다리면 우리 엄마가 나를 다시 차에 태워주겠지 이런 생각 안 하고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합니다. 사고 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문 다 열어놓고 강아지들 고개 빼고 다니는 거 너무 위험한데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합니다. 또 하나, 날아오는 물체에도 맞을 수 있어요. 이런 단어 써도 되나? 볼빵이라고. 바퀴가 빠르게 돌죠? 그럼 바퀴에 박혀있거나 바퀴가 팡 하고 돌면서 나오는 먼지와 모래들이 뒤로 튄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 애들 맞으면 어떡해요? 날아오는 거 이외에도 바깥에 있는 구조물 같은 것들에 좀 위험할 수 있고요. 또 하나, 오토바이도 많죠? 갑자기 옆으로 쑥 들어오죠? 그러다가 얘 또 깜짝 놀라서 짖고 운전하시던 분도 깜짝 놀라고 그러면 사고 나고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.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? 조수석 밑에 아니면 자석 밑에.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위에 올려서 안전벨트로 고정하거나 아이소픽스에 연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오늘은 반려견이 달리는 차 창문 밖을 자꾸 내다보고 싶어하는 이유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사고는 불현듯 찾아옵니다.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계속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.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오세요. 안녕.